안녕하세요, 고추냉이 TV입니다. 오늘은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실험 기구 준비물들을 풀세팅한 이유는 그만큼 오늘 할 실험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It's dangerous. 이렇게 위험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염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염산이라는 용액은 굉장히 위험한 용액인데요.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매하는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It's dangerous. 아무튼 오늘은 이 염산을 가지고 이 염산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실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비커에 이 염산을 부어준 다음에 이 안에 다양한 물체들을 넣어서 염산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염산이 위험한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바로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해볼 친구는 바로 귤입니다. 귤은 껍질을 벗겨준 상태에서 한번 반응을 시켜볼 건데요. 예전에 스펀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귤로 통조림 식품을 만들 때 이 염산을 이용해서 흰색 속껍질들을 제거한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사실이었지만 이 염산은 35% 고농도의 염산을 쓰는 게 아니라 1% 정도의 염산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물과 염산을 희석시켜줘서 저농도에서 이 귤을 반응시켰을 때 과연 이 흰색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귤부터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 염산을 한번 따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1% 될 것 같아요. 한 이 상태로 좀 시간을 두었을 때 실제로 변화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체는 바로 달걀입니다. 이 달걀을 비커에 넣은 상태에서 염산을 넣어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귤이랑은 다르게 확연히 달걀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품이 계속 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달걀 역시 나중에 좀 오랜 시간 놔뒀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염산과 반응시켜줄 친구는 바로 이 소세지입니다. 아, 맛있겠네요. 먼저 껍질을 까주고요. 쪽쪽. 이렇게 비커 안에다가 이 소세지를 한번 네 덩이를 넣었고 한번 여기다가 염산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란은 바로 맛풍 나면서 반응했었는데 소세지는 아직까지는 품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엄청 멀쩡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소세지도 오랜 시간 지났을 때도 과연 이렇게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입지 않는 옷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실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염산이나 황산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옷들이 구멍이 나가지고 어우 버렸던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옷을 그럼 직접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부분을 잘라서 반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옷 헝겊을 좀 잘랐는데요. 이 헝겊을 비커에다 넣은 다음에 염산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지. 셋, 둘! 전부 부어줬습니다. 우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상으로 전해지지가 않겠지만 진짜 냄새가 엄청납니다. 염산 냄새. 그래서 옷도 지금 봐보면
나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옷도 한번 하루 뒤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뵐게요. 안녕. One hour later. A few moments later. 가장 첫 번째 이 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꺼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조에다가 이 귤을 꺼내서 넣어보고, 이게 확실히 잘 까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엄청 떼기 힘들잖아요, 두껍질. 근데 확실히 왜 저 농도의 염산에 담가놓고 풀어주는지 알겠네요. 엄청 잘 풀립니다. 자, 어떤가요?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염산이 겉껍질만 선택적으로 좀 베끼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크기가 엄청 커진 게 눈에 일단 띄어요. 색깔도 굉장히 보라색빛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 색깔이.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물에다가. 오, 탱탱합니다, 탱탱. 사실 이 계란은 굉장히 연약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파괴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보시면은 계란의 속껍질 때문에 계란이 보호가 된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노른자가, 그러니까 노른자는 좀 이렇게 변하고 흰자는 바로 퍼졌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겉껍질은 고무풍선처럼 유지가 된다는 거. 육안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제 넣었던 소세지입니다. 가장 좀 극단적으로 변했네요. 보라색으로 띄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보라색, 완전 보라색 지금 띄고 있죠? 오, 냄새도 제일 좀 역한 것 같습니다, 냄새가. 그리고 마지막은 저번에 옷 넣어놨던 건데, 가장 변화가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꺼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틀 같은 거는 좀 잘 유지되어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많이 아직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기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반응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반응시켰던 이 옷을 물에다가 헹궜는데, 확실히 육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굉장히 연해졌습니다. 이걸 한번 찢어보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냥 무슨 정말 완전 익은 김치 손으로 찢는 것보다 더, 휴지! 휴지 정도 찢는 거 정도로,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염산이 작용해서 뭐 외관까지 바꾸진 못했지만 좀 완전 약하게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 염산과 다양한 물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염산이 다양한 물질들과 반응하게 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정말 모든 물질들은 미세한 단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작은 화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실험을 했었던 귤이나 아니면은 고기 같은 것들도 그러한 미세한 화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산을 부어주게 되면, 혹은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 염산이 이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화학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화학 구조를 끊어버리면서 물질이 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안적으로도 볼 수 있는 물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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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염산이라는 용액은 실제로 우리 몸 안에도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위험한 염산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고? 머리에 있나? 눈? 코? 팔? 발끝? 위장 안에 이 염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염산은 위장이 반응해서 위장이 녹아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저번에 해부를 직접 해보았던 돼지 위장에서도 보듯이 위장 안에는 이 염산을 막아줄 수 있는 유신이 존재하고 있어서 강한 산성으로부터 우리 위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염산이 우리 몸 안에, 그것도 위장 안에 있는 이유는 위험할 수 있는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 내부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실험을 통해서 위험한 줄로만 알았던 염산이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도 있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밑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